안녕하세요. 한국고무술TV의 세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유물은 조선시대 사용했던 패도라고 불리는 허리에 차는 칼입니다. 피용하며 다니는 칼이라고 하여 패도라고 불리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호신용이나 여러 가지 용도를 겸한 장식용의 작은 칼입니다. 이 패도는 나무 위에 붉은색 주칠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으로 보았을 때 조선시대 장군들이 사용하였던 패도로 보이며, 패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충무공의 이순신 장군 또한 패도를 착용하고 다녔으며, 이순신 장군님의 패도에는 장군이 패도에 새긴 말이 있었습니다. 일휘소탕 혈염산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긴 글의 뜻은 한 번에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에 물든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패도는 박물관에서 흔히 볼수 없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패도의 총 길이는 30.5cm이며 칼날은 15.5cm, 칼 날은 20cm입니다. 패도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양 끝에는 신조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패도의 칼집은 주칠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